겨울철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는 이번 겨울비로 도로 곳곳은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도로 위의 지뢰로도 불리는 포트홀 때문에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되고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하루 동안 50mm의 겨울비가 내린 청주 3차 우회도로. 어둠 속에서 깨진 아스팔트를 메우는 긴급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빗물을 머금은 아스팔트가 패어나가 폭 1m, 깊이 25cm의 대형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퇴근길 이곳을 지나던 차량 24대의 타이어가 파손됐고 그 여파로 2시간 반 동안 한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아스팔트가 조금 깨지니까 빗물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운실 일단 차가 진행할 수 있게끔 긴급 주차하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서 여기저기서 포트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왕복 6차선 중 한 곳에 생긴 포트홀로 인해 차량 한 차선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도로보수팀이 새벽부터 순찰하며 보이는 대로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 10건 정도가 접수가 돼가지고요. 지금 오전에 처리하고 지금 오후 접수된 건 지금 현장 나가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청주 시내에서만 49곳에서 포트홀이 생겨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에 장마 같은 비까지 내리면서 도로의 복병 포트홀이 연초부터 기승입니다. 긴급 복구는 이뤄졌지만 언제 어디서 또 운전자들을 노리고 있을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